배기가스 매연 저감 장치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오! 삐삐 하고 싶어. 무슨 다 삐했는데. 이게 아마 터보가 고장나면서 DPF도 문제가 생긴 것 같고, DPF는 물인데? 물이야 물. 녹진 않았어. 녹진 않았는데 여기 부분 부분 이렇게 검게 있네. 저희가 깨진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저 누구나 아 물이었구나. 다행이네. 물이야 물. 네, DPF 이건 클리닝만 하면 괜찮거든요. 클리닝이란 말 쓴다고 뭐라고 하잖아. 영어 쓰지 말라고. 세척. 청소? 세척? 세척은 보통 물로 하는 걸 세척이라 그러지 않아요? DPF 청소는 쓸 재생? 그건 또 한문이잖아. DPF 뭐를 쓰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영어 쓴다고 재생하고 아, 댓글이 달린 거야. 아, 좋은 한국말 쓰라고. 이건 DPF 한글로 뭐라 그래? 아 그 뭐지? 그 저기 매연 저감장치? 매연 배기가스 매연 저감장치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항하는 거 아니야? 싸우자는 거. 내가? 아니, 전 같이 싸우자 사는 거. 아, 그치. 아, 우리 편이야? 네. 볼보 DPF. DPF를. 오, 오씨. 아씨. DPF를 클리닝 하려고 하는데, 와, 이거 뭐, 흑연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네? 와, 아니, 시커멓게 그냥. 쏟아져버려. 이거 터보가 그냥 죽은 채로 계속 탔잖아요. 그러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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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마어마한데? 이거 털리나? 털리겠지. 와, 이런 거 처음 봐. 이거 막힘률 한번 봐야겠는데? 이쪽은 그래도 괜찮은 네. 것 같긴 해. 그러니까 DPF 막힘 코드도 있었던 거예요. 와, 이거 되게 많이 막히는데? 82. 그니까. 84까지. 110, 84. 시작해볼까? 700도? 30분? 이거는 DPF의 상태불량 코드가 뜨고 일단 에어로 한번 털고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이고 빵! 얘는 90도. 다음 행정이 100이고, 얘는 다음 행정이 대기할 때 여기에 양정이 올라와 있다가, 그 다음 행정 때 흙기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얘 캠이 맞는 거잖아, 지금. 안 돌았다는 거지. 캠 들어온 거 그렇게 확인해야 된다고, 이제. 진짜 몰라? 뭐요? 이걸로 확인하는 건가? 이건 몰라요. 폭발신속, 아, 몰라요? 이건 몰라요. 맞아요. 네, 맞는데? 아니 녹이 여기 대가리에 녹이 묻어가지고 헤드에다가 대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 약대로 정확하게 여기다 내릴 거 하고 자 타이밍 맞지? 타이밍 맞는 거지? 어 김대리님 확인했습니다. 저는 잘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타이밍 맞아? 그거 맞겠. 맞췄습니다. 아니 지금 테스트하기로 확인했잖아. 테스트하기로 확인했잖아. 아 씨발 웃겨서 말 못했잖아.
합을 잘 맞추는 거예요. 타이밍 확인했잖아. 타이밍 확인했잖아. 갈 저기 뭐야 타임 저기 뭐야 멀티메터로. 어? 설명을 해줘야죠. 그럼. 설명? 아 이건 삐 하는 게 삐 하는 게 뭐 삐삐 하는 게 뭐 무슨 일 다 삐 하는 게 뭐 한 건지 몰라 그러면? 처음 됐잖아 이거 뭔지 알아? 칼클럽으로 어 그거 알고 있었어? 무슨 말을 하고 싶고 놀리려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갈프로 나가는 지 확인해 보잖아. 아 왜 계속 또 어렵게 저 시험에 들게 하냐. 볼보는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떼어져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 컨덴샤 세지는 않나 본데 그래도 빵. 이거 냉매 60g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돈이 아. 괜찮네 이거. 그래도 터보가 중고가 있어가지고 그나마라도 어떻게 컨덴서는 중고가 있어. 컨덴서 안 되지. 근데 이거 더 이거 예산 범위 초과야 이러면. 더 안 돼 이거. 문 열고 가면 더 추가 견적을 넣을 수가 없어. 이거는 카바 조립하고 타이밍 벨트 걸고 벨트나 그런 쪽은 지난번에 교환했던 거라 여기 다 걸고 조립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어요. 별 문제 없지?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 응? 문제 없습니다 아직. 머리 자르니까 훨씬 더 어려 보여. 나랑 비슷해 보였는데. 터보는 이게 고장났고. 어, 얘는 들어가네. 얘는 안 들고. 어우, 어떻게 했네. 이렇게 달라붙었지? 보내보고 싶다. 그래, 차가. 그래 해봐. 보고 싶다. 차가 아주 잘 나가진 않았다고. 아주 잘 나가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나갔겠네. 안 나갔을 거지. 일단 터보는 중고를 구해 왔어요. 구해 와야지. 이거 뭐 리빌트는 믿을 수가 없고. 중고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 리빌트보다. 아, 씨, 얼마 전에 한 번 또 골탕 먹었어. 잘 마셨는데 진짜. 아우 네. 말끝나요 무섭겠네. 아니 왜 나야? 아니 튀지 말라고 못 튀게 하라고 보루 싸서 하라니까. 여지껏 안 나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나오냐고. 방심하면 안 돼. 자 그 강아지 그 전박의 강아지 그 뭐라 그러냐? 달마시안? 그, 달마시안 같아. 그걸 한번 보면 기가 막혔거든. 저 위장은 거예요 지금. 빵! 아 그래? 위장은 길게 하지 않냐 이게? 점점 찍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제 위장. 오! 오! 존나 멋있어지려고 그래. 고장났던 터보도 보면 이게 차가 타임벨트가 끊어지기 전부터 터보가 손상이 있었던 상태였고 아마 중고차를 가져오셨을 때에도 터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었던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새 거를 쓰기는 너무 힘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터보를 중고를 하나 구해왔어요. 이 헤드 구해온 곳에서 같이 중고 터보를 구해와서 다행히 있었어요. 사고차에서 떼놓은 부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교체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터보가 이것처럼 이렇게 딱 고착된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든데 관리 상태가
굉장히 미흡해요, 사실. 폭스바겐이 쉬워, 볼보가 쉬워? 당연히 폭스바겐이죠. 아, 그래? BM이 쉬워, 볼보가 쉬워? 당연히 BM이죠. 볼보가 쓰레기란 얘기네? 아니, 뭐 쓰레기란 얘기네. 작업성으로. 아, 쓰레기라고 감히 말 못해. 작업성 거지같지, 뭐, 볼보. 정답. 응? 정답. 거지 같은 작업성을 가진 볼보. 부속값도 엄청 비싸요, 부속값도. 부속값도 엄청 비싸, 이거. 가스켓 한 장에 막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 진상이야, 이거. 아, 괜찮아. 자, 볼보는 엔진이 이제 올라갔고, 잔잔한 것들은 다 조립됐고, 이제 실은 걸면 되겠는데? 좀 다 된 것 같은데? 걸 수 있는 거야? 오일도 넣어야 되고. 아, 거의 다 됐네? 엘리베이터도 갈아야 되고. 실은 걸고 갈면 되는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 뒤에 있더라고. 뒤에? 뒤에 어디? 거기 딱. 바닥에? 문제 없겠지, 뭐. 그치? 아니, 그럼요. 없겠지. 누가 있는데? 응? 나 너를 못 믿어? 아니, 볼보는 자신이 없어, 처음 하는 거라. 난 믿어. 오. 그렇다면. 응. 대신해야지. 아씨. 이거는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출고 준비하는데 이 통이 이번에는 또 깨졌어요. 통이 깨져서 출고 보류. 아, 어려운 차예요. 어려운 차. 그리고 통만 교환하면 이제 출고가 가능한 상태가 돼요. 아, 이거 진짜 사기 맞은 거야, 사기. 출도 없어요. 그러니까 빵. 이런 작업 안 하고 싶다. 솔직히. 뒤에는 쇼바가 없는 것 같아. 네, 네. 앞에는 넘어갔는데, 네. 뒤는 아직 꿀렁꿀렁꿀렁한 느낌이. 맞아요. 이 마운트 옵션만 600불이에요.